여기 이런 데가 있어? 여기는 애견 동반룸이 따로 있어요. 우와. 짜잔. 그 아예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데. 네. 앉으세요. 우와, 그래서 대박이다.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도 이거 장소를 찾으면서 애견 동반 룸이 있는 건 또 처음 봤어. 애기들 식사 먼저. 내가 손으로 살짝. 어, 더 줘. 어, 우리 푸푸 많이 먹어. 엘사야. 엘사. 근데 진짜 어디 가면 애기 먼저 먹고 부모님 드시잖아요. 딱 우리가 그런 느낌. 푸푸 어때?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이 시간에 밥만 먹어. 얘 먹는 거 보면 나도 먹고 싶어. 감사합니다. 야, 아침에 이렇게 많이 뭐 잘 먹는다고? 아이고. 그냥 빵이 돼서 나타나네. 우와. 아, 진짜. 아니, 푸푸야 진정해. 그럼 뭘 좋아할까? 맛있다. 입맛 까다롭고 짧으네. 어디 하나 다 있네. 있네. 아이고, 푸푸 설거지했다. 더 줘. 감사합니다. 야, 아침에 이렇게 많이 뭐 잘 먹는다고? 아이고. 자, 개국지예요 이게. 아니. 태안에 아주 유명해요 이 개국지가. 근데 굴도 들어가요? 얼른 저희도 한번 네, 시작해봅시다. 누룽지를 먹어야지. 야, 우리 관기사가 신중하게 푼다. 자, 우리. 아, 어, 첫 벌고기 먹었습니다. 개국지를. 네. 난 진짜 찐이야. 어, 나와야 된다, 잠깐. 꽃게탕보다 더 뭔가 시원하면서, 어머! 약간 꼬개탕의 부대찌개 버전 같은 느낌인가요? 아, 시원하다. 개운함이 다르네, 뒤에가. 김치가 들어가서. 항상 생각나는 맛이네요. 네. 아, 이걸 드셔야 되는데. 제가 원래 아침 안 드신다 그랬는데. 아우. 마음이. 기가 막혀. 와우.